당신 임무는 우리를 평양에 보내는 거였습니다. 내가 언제 평양에 보내준다고 얘기를 했나? 이부금식을 먹여준다고 그랬지. 한경도식이네. 그럼 차라리 제대로 하지. 결국 이렇게 될 걸 알면서. 자, 오늘 가볼 곳은 어디라고요? 단용산 차호랑이요. 단용산 차호랑이요? 이름이 두 개예요. 이름이 두 개라고? 단용산으로 검색해도 나오고 차호랑으로 검색해도 나와요. 아니 뭐야, 가게를 두 개 하시는 건가? 뭐지? 안녕하십니까. 맛집 리얼 리뷰 후슐랭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제 구독자님이 운영하시는 식당이 있어서 초대를 받아 찾아가 보고 있는데요. 혹시 이북 음식 좋아하세요? 이북 음식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자주 먹는 게 아니어가지고. 예전에 그 능나도 거기가 이북 음식이잖아요. 나는 냉면도 이북 음식은 정말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인데 너무 심심하잖아, 간이. 밋밋한 스타일이지. 제가 미리 말씀드렸어요. 과감 없이 리뷰를 해도 될까요? 라고 하니 제 채널에 이미 구독자이시고 정말 한번 제대로 리뷰해달라고 연락을 주신 거더라고요. 이곳은 직장이 많은 포스코 사거리 근처에 위치해 있고요. 자차 이용 시 팔레시 가능합니다. 드디어 도착! 함흥 음식 전문점인 반용산! 옆에 차오랑이요. 이 두 집은 같이 운영이 되고 있는 곳이고요. 점심시간인지라 엄청 많은 분들이 1층에 계셨어요. 미리 조사해본 결과 반용산과 차오랑은 다 방송에 소개된 맛집이라고 하는데 과연 맛은 어떻고 한경도 지방의 향토 음식은 어떤지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고자 합니다. 안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개가 있네요. 저희는 2층 차오랑으로 안내를 받았는데 반용산의 고급 버전으로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2층은 조금 더 신식으로 인테리어가 되어져 있었는데요. 1층은 좌식 테이블이 있었던 반면 2층은 전석 입식 테이블 구성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룸도 따로 마련되어져 있어 편하게 식사할 수 있는 자리로 안내를 받았고요. 메뉴판 메인이 맛있는 녀석들이네요. 여러가지 탕 종류도 있고요. 가격은 강남 한복판의 가격이네요. 저희는 섭밥 정식 2개와 꼬리찜과 매운 갈비찜 2가지를 시켰습니다. 1층과는 약간의 차별성을 두어서 운영하시는 듯 했는데요. 메뉴도 1층보다는 조금은 가격대가 있더라고요. 이북 음식은 평양과 함흥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평양 음식은 간이 세지 않고 자신이 양념을 내서 먹는 스타일이고 함경도 음식은 우리가 흔히 함흥냉면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간이 되어져 나오는 형태의 음식들입니다. 섭밥 정식이 먼저 나왔는데요. 1인당 22,000원. 한정식의 느낌이 강한 찬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김, 오징어젓, 김치, 나물무침, 쭈꾸미, 소세지 볶음, 견과류 강정 비슷한 거, 장조림과 무말랭이, 계란말이, 어포무침, 샐러드와 연어 노릇. 이건 좀 이따가. 오메. 치즈 대하구이, 황태조림, 가지튀김까지 꽤 푸짐하게 나왔는데요. 자, 일단 섭밥부터. 미리 준비되어진 양념장만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그리고 마구 비벼주면 됩니다. 과연 맛은 어떤지. 간장과 고춧가루 베이스의 양념의 맛과 마가린 향이 느껴지는 밥. 섭은 비리거나 그렇진 않고 꼬막처럼 식감이 있거나 하지도 않았어요. 섭의 양이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았는데 반씩 잘려져 있는 걸 보고는 제 마음도 쪼개지네요. 아, 그러셨어요? 뭐 이것만의 조리 방법이겠죠. 반찬 중 비엔나 소세지가 나와서 의외였는데요. 뭐 밥반찬으로 이만한 것도 없긴 하죠. 그리고 쭈꾸미 숙회는 괜찮은 구성인 듯 합니다. 쫀득하니 간장 소스의 맛이 잘 어울렸고요. 물김치는 함경도 음식이 대부분 간이 좀 있는 편이라 단맛이 좀 강하게 느껴졌던 물김치였습니다. 밥을 먹다 보니 직원분이 들어오셔서 토마토를 해체해 주시는데요. 이제야 정체를 드러내는군요. 토마토 안에 견과류가 들어가 있어 특이한 느낌이었습니다. 소스는 블루베리의 맛이 살짝 느껴졌어요. 맛이 그렇게 임팩트가 강하진 않고 그냥 무난한 맛이었습니다. 김치의 때깔이 좋아 보이는데요. 칠비김치같이 생겼어, 색상이. 김치는 생각하시는 그 맛이고요. 똑같다. 치즈 대하구이도 나오는데요. 그냥 떨어지는데. 껍질을 벗기기가 굉장히 쉬웠습니다. 과연 맛은 어떤지. 쫄깃탱탱하며 달달한 소스의 맛이 강한 대하구이였고요. 그렇다면 장조림은 어떨까요? 짭조름하고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그 맛입니다.
가장 특이한 게 이 가지 튀김이었는데요. 한입 베어 물었을 때 새우 향이 나더라고요. 새우살과 가지의 조화가 맛이 특이했습니다. 이건 황태조림인데 개인적으로 어류를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서 풀숲을 걷어내고 양념만 먹어봤습니다. 맛은 매콤하면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제 꼬리찜이 나왔는데요. 68,000원. 간장 베이스의 양념으로 되어 있는 듯 보이는데 맛은 예상이 되는 듯해요. 살도 두둑하게 붙어있어 먹음직스러워 보입니다. 과연 맛은 어떤지. 살은 굉장히 부드럽고 달달하면서도 진한 간장 소스의 맛인데요. 들어간 재료들이 인삼, 대추, 밤 등이 들어가 있어 쌉싸리한 맛이 끝에 여운을 더합니다. 달달한 갈비 양념 베이스에 인삼의 향이 살짝 느껴지는 꼬리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매운 갈비찜도 나왔는데요. 메뉴 사진에선 뼈가 있었는데 사라져버렸네요. 찜의 느낌은 국물이 자박하게 있는 게 밥을 비벼 먹기 딱 좋을 듯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맛은 어떤지. 맛은 어머니가 추석 때 갈비찜 계속 끓여서 내어주시잖아요. 그만큼 굉장히 양념이 진하게 배어있는 갈비의 느낌이었고요. 뼈채로 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어. 손님들한테 먹기 편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신뢰, 뼈에 붙어있는 게 나와야지 재사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신뢰가 들죠. 이건 분명 개선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먹기에는 편했지만 조리 과정에서 뼈가 떨어져 나간 건지 뼈를 발라내 주시는 건지 고객들은 알 수가 없거든요. 뼈채로 들고 와 그 앞에서 잘라주시는 게 더 좋을 듯합니다. 마지막으로 콩국수도 시켰는데요. 일반적인 콩국수와 언뜻 비슷해 보이지만 면의 느낌이 다른 듯한데요. 젓가락에서 느껴지는 면발의 느낌이 밀면이 아닌 냉면 비비는 느낌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맛은 어떤지. 아닐 텐데. 면은 고구마 전분을 이용한 면이라고 합니다. 식감이 곤약면과 비슷하며 맛은 굉장히 담백했어요. 콩국의 질감은 약간 거친 느낌이었지만 이것 또한 매력으로 다가오긴 했습니다. 이곳에서의 대체적으로 나오는 음식들은 맛은 좋았는데 이북식이라기보다는 한정식에 가까웠으며 가격에 비해 시그니처 메뉴의 부재도 역시 아쉬운 점으로 남은 듯합니다. 자, 오늘은 반용산 앤 차오랑을 초대를 받아서 식사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초대해주시고 과감없이 리뷰하도록 허락해주신 사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마이 개새끼야! 룸이 있어 어르신들의 모임이나 조용히 식사를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방문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1층에 기리국밥은 어떤지 다녀오신 분들은 댓글 좀 남겨주세요. 자,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